앵커 고양이 미야옹. 남자분이 왜 여자 한복을 입고 계세요? 여자예요. 네? 쥐며느리 종갓집 맏며느리예요.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도 한라산. 아,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 스트레스 받고. 아, 진짜.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일 시어머니 오신대요. 아, 고양이 않고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시어머니가 오는 건 괜찮아. 아, 근데 왜 냉장고 문을 자꾸만 열어보는 거야? 아니, 지 아들 굶겨 죽일까봐 그냥 아주 그냥.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로. 네, 진정하세요. 아, 스트레스. 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예, 예. 뉴스 진행에 차질이 생겼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주도가 관광 명소로 부상하면서 제주도 생태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 나가 있는 다람쥐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람쥐 기자. 네, 제주도에 나와 있는 다람쥐입니다. 지금 이곳은 제주도의 한 양털깎기 체험장인데요. 나날이 늘어가는 관광객들로 인해 양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양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털 깎여 나갈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쑥스럽고, 오늘은 어떤 인간이 털을 이렇게 밀어놨어요. 아, 어떡해. 섹시한데? 네? 가야겠다. 아유, 어디 가세요? 해수욕장 비키니 파티 가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아, 저기요. 네. 제주도를 대표하는 동물은 말이잖아요. 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말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제주도에 계속 쭉 살아오신 토박이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 토박이라니. 나 이래도 해외파야. 오, 해외파요? 아, 영국 김하대 출신이야. 그 황실 알지? 아, 네. 거기서 내가 막 행진했던 말이란 말이야. 우와, 진짜 박력 있네요. 우와.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야, 내가. 어? 이태리에서도 모델 활동했어. 모델이요? 슈퍼카 그 페라리. 어디서 본 것 같네요. 아, 그러면 요즘은 무슨 일을 하세요? 굉장히 바빠 지금도. 이거 봐, 이거 봐. 전화 오네, 전화. 여보세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게. 아우, 숨 좀 쉬자, 숨 좀. 알았어, 알았어. 갈게, 지금 갈게, 갈게. 우와, 그럼 지금 광고 찍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마차 끌러가. 거기 외국인 관광객 100명 와있다. 하여튼 고린다. 땡큐, 쉐쉐. 아리가또, 30분에 2만원. 아, 2만원! 네. 네. 이렇게 수많은 관광객들을 상대하느라 말들의 허리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말은 참 다재다능하네요. 남자는 저렇게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아니요. 어떤 시어머니가 있는지 봐야죠. 아우, 스트레스 받아, 진짜로.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 근데 다람쥐 기자, 요즘 제주도에서 갈치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고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갈치인데요. 아, 갈치세요? 네. 네, 그건 그렇고, 아니, 왜 갈치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죠? 왜겠냐. 인간들이 갈치 새끼까지 다 잡아갔죠. 아우, 그렇구나.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네? 갈치를 잡기 위한 미끼가 던져졌습니다. 먹을 거다! 안 돼요! 살려주세요! 이처럼 인간들의 갈치 남획으로 인해 먹이 사슬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속보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인해 모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진짜요? 아싸, 시어머니 못 오신다. 신난다, 졸라. 시어머니 안 오신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안 오신다.